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라디오. 오늘은 익명으로 사연 소개드립니다.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에 5학년이 되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너무 기뻤던 사연 남겨봐요. 제가 요즘 방탄소년단에 너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은 방탄소년단 벽지가 될 정도인데요. 저는 방탄소년단 응원봉인 아미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아미밤3가 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사고 싶었죠. 저는 생일 선물로 고르려고 했는데 부모님께서 제가 너무 망설이니 3만원을 주시고 그것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미밤이 3만원 정도 하니 아미밤을 사려고 했어요. 산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기뻤죠. 그런데 새로운 아미밤3가 나온다고 하니 품절이 금방 돼서 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는 우울하고 슬펐죠. 그래서 빅히트 공식 쇼핑몰에 들어갔더니 예상대로 품절이었죠. 그래서 품절이 풀릴 때까지 새벽에도 휴대폰만 잡고 기다렸더니 글쎄 품절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미밤3 구매를 성공하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지금 그 아미밤 콘서트 갈 때도 그렇고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네, 오늘은 방탄소년단 응원봉을 손에 넣게 된 친구의 기쁜 사연이네요. 가지고 싶은 물건을 구하기 힘들 때 구하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네요. 방탄소년단의 응원봉을 아미밤이라고 하는군요.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네요. 아이들과 소통하고 싶어도 관심 있는 것들이 달라서 쉽지가 않은데 노력하는 만큼 가까워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된 사연 보는 분께 축하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